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 여기를 보세요. 자, 뭔지 모르시겠죠? 자, 요거는 작년 가을에 저희 충주 사과로 이 사과랑 바나나를 말려서 장아찌를 담궈 놓은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인삼 다 저희 앞에 인삼을 실패했다고 그랬죠? 약도 별로 안 치고. 그래서 이렇게 인삼 장아찌를 담가 놨어요. 그래서 담가서 금방은 또 드셔도 괜찮은데 중간에 이 인삼이,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인삼이 이렇게 이 고추장에다 버무려만 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담는 법을 가르쳐 드렸죠? 이거 다. 작년 가을에 이거 담았던 거를 왜 이렇게 또 보여드리냐면, 처음에 버무려서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장아찌를 생채처럼 드실 수 있는데 중간에 드시면 안 돼요. 중간에. 왜 한때 안 되냐면 이게 수분이 쫙 빠져요. 이 물기가 이렇게 보세요. 물기가 빠져요. 물기가. 물기가 빠져나와서 이것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이, 그때 당시 식감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 토막처럼 질겨요. 중간에. 처음에 드실 때는 괜찮은데 중간에는 나무토막처럼 질깃질깃질깃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드시지 말고 딱 놔뒀다가, 지금 드시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손 씻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잘 씹혀요. 잘 끊어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질깃질깃해서 잘 안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손님들께 드리다가 저희가 그걸 멈췄어요. 이거를 멈춰놨다가 지금 또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작년 늦가을에 제가 했죠.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과는 버무려서, 오늘 지금 버무려서 이따 저녁에 드셔도 될 정도로 금방 드셔도 되는 게 이 사과 장아찌거든요. 이거는 보세요. 사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나나거든요, 이건. 이건 바나나예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바나나도 맛 없어질 때, 바나나하고 사과는 맛이 없어질 때 버무려 놓으면 돼요. 말려서 버무리면 되거든요. 이거는 삐득삐득삐득삐득 물기를 뿌득뿌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고추장에 버무려 놓으면 되는데, 드실 때 지금 뭐를 넣은 거냐면 제가 청을 넣었어요. 청. 저희는 굿지뽕 청도 있고 오가피 청도 있고 엄나무 청도 있고 매실 청도 있고 다 있어요. 젖골목 청도 있고. 그래서 그 청들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그 청 냄새가 좋거든요. 그때는 제가 처음에 만들어갖고는 맛있었는데 중간에 맛이 없어갖고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담아서 드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